1만 명 모이는 교회, 전도동력 세미나로 성장한 교회로 알려진 광진교회는 40여 년 전 민경설 원로 목사가 개척했습니다. 민 목사는 예장통합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장, 총회 전도학교 교장을 역임한 중진 목사로 국민일보가 올해의 목회자상을 수여할 만큼 외부적으로는 좋은 평판을 받아왔습니다. 민경설 목사는 지난해 12월 담임 목사에서 은퇴하고 동시에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주일 예배 설교를 계속하고 목회를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임 목사를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 목사는 자신이 세운 재단법인에 교회 핵심 부동산을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교인 150여 명은 민경설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는데요. 뉴스앤조이는 지난해 연말부터 논란 중인 민경설 목사의 교회 장기 집권, 교회 사유화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민경설 목사는 정책당회를 열고 광진교회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대로라면 후임자가 뽑히지 않으면 민 목사가 최대 80세까지 교회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규정한 예장통합 소속 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일인데요. 교회 안에서는 민 목사가 은퇴하지 않고 장기 집권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몇몇 교인은 민경설 목사가 은퇴를 거부한다며 항의성 글을 작성해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원래 정상적인 총리회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했어요. 준비를. 목사님 은퇴를 하는 거 성형으로 치고 가고 자체들 안 했어요. 민경설 목사는 지난해 12월 목회서신에서 자신이 일선에서 물러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당 건축으로 은행 담보가 분리되지 않게 설정돼 있다. 교회 설립자인 내가 담보 책임자로 돼 있으며 내가 물러난다면 교회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폭풍은 예배당 경매를 말합니다. 광진교회는 서울시흥 예배당을 담보로 130억 원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를 다 제 이름으로 담보로 적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물러나면요, 이 담보 다 해지야. 그러면 은행에서 금방 여러분 자금 들어가. 이걸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저 떠나요. 아이고 이스라엘가면서 많이 있어야 3-4년 있어. 이거 해결할 때까지. 그리고 내년이고 후년이면 후임자 뽑아요. 과연 지금 내가 물러나냐? 이게 감당할 수 있어? 710명이 의장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끼시라니까요. 그거는 장로님께 투자한 거고 이거는 사인이 돼서 확인이 돼야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710명 사인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그걸 돈다니까 내가. 광진교회 실제 출석 교인 수는 1000명 이하인데 700여 명이면 사실상 교인 대부분이 민 목사의 은퇴를 바란 것입니다. 민경설 목사는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경설 목사는 재단법인 광진선교회를 설립했는데 교인들은 민경설 목사가 임의로 교회 핵심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편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진교회는 서울과 시흥 지역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인데 민경설 목사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도 있는데요. 예배당 옆 디그파크는 교회가 실버타운으로 쓰겠다며 지속적으로 매입해 온 곳으로 시가가 총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 목사는 은퇴 직전 디그파크 9채, 서울 새 예배당 등을 광진선교회로 편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의 이르된 재산을 왜 다 내놓습니까? 그냥 목사님 갖고 있어도 될까요? 그러나 저는 제 성질이 너만큼도 법을 모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광진선교회라고 하는 매체단인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광진교회 소속단 제 지필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재직회에서 승인하는 말이에요. 동의 제청을 해주십니다. 질문이시면 먼저든지 제가 질문을 받아줄 것이고 오늘 시간에서 동의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민 목사는 재직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빠르게 회의를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재단법인 광진선교회가 설립되고 교회 핵심 부동산이 편입되면서 졸지에 광진교회는 재단법인 건물을 사용하는 셈이 됐습니다. 소유권이 교회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만일 부동산 문제로 법인과 교회가 갈등을 빚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교회가 불리합니다. 현재 이사회는 광진교회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경설 목사 측근으로 이사를 구성해도 교인들이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교인들은 뒤늦게 교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다가 서울 예배당 등이 광진선교회로 넘어간 걸 알았습니다. 광진교회 소유로 된 건물이 없는 거죠. 교인들이 여기 건물을 대신 갚아주고 있어요. 교인들이 헌금해서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어요.
광진교회 장로들은 장로 서신을 발표해 재단 설립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 목사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광진선교회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 등 어디에도 광진교회를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내부상을 모르고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대학원 물러나면 조용하고 편한데 제가 대국 이름으로 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잖아요. 대국 이름으로 누가 책임지세요? 사실은 이 코로나 시국이만큼 현금 떨어져게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국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걸 된 거지 누구 개인 욕심이나 개인의 뭐 대신에 생각 하나도 없다는 거. 교회는 그러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 그 지도자가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끝장이 나. 그래서 어떤 다임 목사가 은퇴하면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으로 벌려놓는 게 여러분 누가 이거 해나가겠어. 민경설 목사의 교회 사유화 의혹을 제기해온 광진교회 교인 150여 명은 올해 1월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어요. 은퇴가 가까워져도 그렇게 은퇴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도 참 교회 옮긴다는 게 그렇게 진짜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전에는 아, 이 양반 은퇴하면 가야지 했는데 은퇴를 안 하시고 재단을 만들고 그게 재단으로 다 묶어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광진교회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딱 내려놔 버렸어요. 민 목사가 은퇴한다고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재단이잖아요. 나 은퇴 안 한다. 후임자 뽑는 자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은퇴를 하면 시화성전이고 서울성전이고 분해된대요. 당장상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가르칠 때마다 부사님 왜 못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야죠 교회를. 이렇게 한 거죠. 후임을 구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그 정도까지는 기다리겠다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장기가 돼버리니까 그거에 이제 실망하고 나가신 분들이 이제 꽤 많고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본인 은퇴 안 한다고. 목사가 은퇴가 어디냐고. 다른 교단들은 뭐 75세, 80세까지 한다는 얘기하고 계속 안 한다고 했어요. 교인들한테 듣기로는 작년 연말에 재직회 한번 하고 뭐 공동회 같은 거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원래 아니에요. 당회도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말까 하는 게. 당회에는 목사님도 들어가고 그러셨어요? 저희는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얘기 할 때는 다 나가라고 해요. 민 목사의 장기 집권 및 교회 사유화 의혹에 대해 광진교회를 거쳐간 부목사들도 동의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목사들은 민 목사가 교회를 사기업처럼 운영하면서 부교역자를 상대로 서약서를 쓰게 하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광진교회 부교역자들은 부임 첫 주가 되면 모든 교역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서약서를 작성해 공개적으로 낭독합니다. 서약서의 핵심은 사항에 담긴 당회장의 권고사직. 부목사가 잘못을 저지르면 언제든지 민경설 목사가 자를 수 있게 한 것인데요. 부목사들은 매년 스스로 사직서도 써야 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 써야 되는 의례 행사, 연말 행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라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합법적인 제도장치죠. 그걸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압감이죠. 다 나눠주고 써 해버리면 혼자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질타를 맞죠.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실제로 사직서 작성을 꺼려한 목사들 일부가 집단 해고됐습니다. 2018년 12월 부목사 6명이 일시에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요. 일괄적으로 해고당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쫓겨나듯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11월 말에 일괄적으로 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 다 잘린 거죠. 저희는 사직서를 좀 빨리 썼어요. 여름에 썼나? 사직서를 중간에 막 내라고 하니까 나 사직서 안 낸다. 내가 낼 의향이 없는데 그러다가 또 욕도 먹고 그만두라고 계속 압력을 줬어요. 그만둘 생각은 없었죠. 목사들은 가정이 있잖아요. 시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목사나 아니면 자리 목회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나이들인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목회 자리를 알아보고 그랬는데도 뭐 목회 자리가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다 나가라고 처음에 이제 그 말을 나오게 되시는 양반이도 그냥 엄포 놓나 그냥 이런 식으로 부목사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봤지 나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 내버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한 번에 나가시게 된 뭐 사건 같은 게 있나요? 제 기억으로 사건은 없죠. 사건 없는데 제 판단으로는요. 이 양반이 이제 은퇴하고도 이제 계속 안전하게 해먹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이제 내보낸 것 같아요. 그 정도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뭔가 모르겠는데 틀린 게 있었나 그 정도. 억울하죠. 한국적으로 쓰라는 게 어떻게 하니까 본인 집은 퇴 얼마 안 가지고 뭐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우리 자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음. 2020년 12월 민 목사는 모든 부교역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A 목사는 사직서를 못 쓰겠다고 버텼습니다. 교회 내에서 부당한 음해에 시달렸다며 사직서 작성이 해고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수라 말해 인마 그 사건 그 사건이고 사장님 저 나갈 겁니다 하지만 저 억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 누구하고 나가는 게 아니야 어제도 있었던 나가는 거야 서약서에 의해서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사고됐잖아 너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너만 나가 다 봤는데 너는 지시라고 안 했다고 너는 왜 지시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웃겨버리고 너는 사병왔어. 그걸 너만 안 돼. 지금 연말이 돼서 내년에 내가 은퇴하고 되니까 지금 그거에 따라서 뜻을 받는 거잖아. 너 안 바쁘고 그냥 할 수 있어. 왜냐면 이 서약서가 있기 때문에. 공무사직은 다른가 보다 서약이 되어있잖아. 쓰고 해야 돼, 쓰고. 승강이 끝에 A 목사는 사직서를 썼고 결국 한 달 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부목사들이 부임하자마자 제출한 서약서와 사직서는 손쉬운 해고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민 목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교회를 떠나라고 해도 서약서와 사직서 때문에 부목사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교회 사유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인들이 대거 이탈하자 민경설 목사는 부목사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히 이탈자가 많았던 교구의 B 목사를 지목했습니다. 이놈은 미안하지만 너는 사표 왔으면 쓰잖아. 그리고 너는 이런 교구가 제일 엉망 진짜 그러시는 어떤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좀 쫓아가서 만나고 그래도 하고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아니면 그들과 한수 듣냐고. 결국 B 목사는 1월 마지막 주를 끝으로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진교회를 거쳐간 부교역자들은 임지가 마땅치 않은 한국교회 현실상 슈퍼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광진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갈 곳 없는 4, 50대 목회자를 부교역자로 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 목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대가 많아요. 그리고 개척하다가 더 안 돼서 오신 분들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나가기 위해서 이미 나이도 많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죠.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사례와 관련해 민법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고가 무효라는 판례를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지는 위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크기 때문에 비진위 의사표시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사실상 사직서를 쓸 때 그게 인정되지가 않죠. 특히나 이제 부목사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계속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더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신중하게 놔둬야 되는 것인데 대려 뭐 20세기에나 불법한 상당한 갑질들을 목사라고 하는 사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죠. 민경설 목사는 부교역자들에게 서약서, 사직서 제출뿐만 아니라 민 목사 본인의 설교를 요약한 리포트 제출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설교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민 목사의 질문에 전 부교역자가 답해야 했습니다.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 말로만 그러지? 한국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그 통찰력이 있는 걸 보면 과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또 고민도 해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엠마 네가 죽으면 되지 뭐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만 내 생각 내 마음 그러니까 축복도 안 되고 웃기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아 너 은혜 받아 못 받아? 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냐고 엠마 네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냐고 네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18명 있으니까 그 목사가 하지 않으면 찾아내야 되니까 저희들 미치는 거예요. 너 뭐 말하고 너 뭐 말할 거야 그러면 그 나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막 회의 전에 저희들끼리 토론한다니까요. 솔직히 은혜 받은 것도 없는데 목사님 생각 좀 들어보니까 근데 목사님 이런 거 하니까 속이 막 뒤집히고 이게 무슨 찬양도 아니고 정말로 그걸 저희들이 발견했으면 믿음으로 간직하면 되니까 강요해버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목사들의 최우선 과제는 민 목사의 설교를 청취하는 것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 목사 설교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설교가 탁월하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약간 똑같이 자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송기철 장로님 거 많이 하셨거든요. 누가 자기 설교 좋다고 목사가 당당하게 얘기하나요? 내 부족하다, 내 부끄럽다. 그게 바른 자세 아니에요. 저렇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나요? 교만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맞고 자기만 영적인 설교고 다른 목사들은 다 혼적인 설교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설교다.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설교니까 자기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런 설파를 많이 하시죠. 부목사들은 민경설 목사의 폭언과 갑질에 시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질책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2월 말 구역장 세미나 시간 민 목사는 설교 도중 부목사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왜 시험은 이렇게 사람들이 저거 오늘 서울보다도 훨씬 저거 뭐야 너 인마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 목사가 돼서도 모르니
지금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있어? 얼굴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교역자 회의 시간에도 민목사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교회의 출석률이 급감한 당시 한 부목사가 교역자 회의 때 상당수 회복됐다고 하자마자 민목사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상당수로 회복이 됐죠? 그 2층에 다 텅텅 비었는데 도대체 너는 사고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는 믿을 수가 없어 이 새끼들은. 도대체 뭐만은 아무나 꾸리꾸리 숨기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신뢰하겠어 임마. 민 목사는 2020년 여름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 여파 등으로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나오자 부교역자들에게 공무원들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 부목사를 지목해 대응이 시원치 않다고 다그쳤습니다. 너 만약에 자꾸 그러면 너는 아주 본부가 여기서 안 줄 거야 라고 난 동사무소 갔든지 서울시에 가서 갔든지 박원순이한테가 받아. 들어왔잖아 그때 인마. 그들은 왜 못 막어.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원로 추대 및 재단법인 설립을 놓고 교인들이 동요하자 이번에도 부목사들이 제대로 막지 못한다며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아니야 의도 없고 그냥 다들 그냥 갈 데 없는 걸 하려고 말이지 그랬는데 말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의도 없고 말이지 어디다 써먹고 어디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왜 이렇게들 비겁한 거야 젊은 놈들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줄 알아. 나서서 하는 놈 한 놈도 없어 방주하고. 고소하냐? 안 넘어져 임마. 너네들 생각처럼 내가 이렇게 불러터진 사람이 아니야. 누구야? 너는 백범들도 만나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러고 그러면 X장으로 한번 쓰라고 그래. 백범가 이번 주 알았어. 네가 겁날 게 뭐 있냐 임마. 제가 두드려 맞아. 그러면 너 상급이 그치니까 그 새끼 웃기잖아. 네가 뭔데 건드냐고 그러고 이제 네가 뭔데.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 안 뽑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뭔 말을 해도 좀 조금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뽑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뭐 너를 갈 데도 없잖아 하면서 이렇게 슬쩍 이야기를 하세요. 악으로 땀으로 붙였는데 심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쌍욕을 하시고 사람으로 대해주시지 않으니까 버티는 것도 배웅이다라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이름 부르고 나이도 많은 사람 60, 70 넘은 사람들 목사님 이름 다 부르고 아니 직원이에요 부하 직원. 세미나 때도 성도들이 쫙 안 듣고 부목사님 쓰면 야 너 그렇게 해 말을 그렇게 해요 부목사님이라고 부르다니요. 성도들 앞에서 부목사님들 면전에 앞두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고 우리들은 알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너무 막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거 그런 데에 너무 질리고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게 갑질인데 무슨 세상 말로 말하면 갑질인데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민경설 목사는 매주 화요일 하루만 새벽 기도회 설교를 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목요일까지 교회에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기도하러 간다며 경기도 여주시에 구입한 아파트에 가거나 지방 콘도에 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다녔는데 요새는 어디 기도도 안 하고 코로나가 되니까 기도할 곳을 못 찾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갈 곳이 없어요. 호텔을 찾아야 하고 너무너무 저는 목사가 영적으로 방해가 수용시켜 기도하고 그래서 여주야 미구냐 그 비싸지도 않아요. 뭐가 또 2만도 안 돼요. 교회에 없고 본인은 기도하러 간다.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기도원이 아닌 한때는 콘도, 호텔 이런 쪽으로 가서 기도한다고 3일씩 있는다는 걸 이해도 안 됐고 최근에는 뭐 아파트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민 목사 자신은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에 임하면서 정작 부목사 아내들의 새벽 기도에 출석까지 점검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야. 몸에 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목사 부인이 새벽 기도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너희들이 나중에 몰라서 그렇지. 사모 그렇게 관련하고는 목회 못 한다. 네,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네, 나왔다 하겠어. 네가 지냐? 너 지지? 사모한테. 너는? 나왔다 안 나왔다. 너 지지? 아유, 뭐에 써먹어 너. 너는 저도 엄청 진다고 소문나 있어. 너 나와. 네, 나오고 있다가 요즘은 아기가 감기 걸려서 못 나와. 아, 저거 하고 있네. 아, 진짜요, 목사님? 진짜요. 목사님한테 는 진짜요라는 말 해서?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 신대는 너하고 진짜 거짓말 다퉈?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부목사들이 젊은 사내기까지 얼마 안 되니까 사모님들이 거의 이제 직장에 가나가요. 알바를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매일 나오진 못하죠. 근데 이제 사모 나오냐 안 나오냐 한 명씩 다 체크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부목사들은 민경설 목사의 과도한 의전 요구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부교역자들은 물론이고 교회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직원들까지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 목사가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전 교역자가 공항까지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공항에 대부분 나가요. 거기 가서 또 지시사항 받아야 된다고. 출국할 때 나가거나 귀국할 때 그래 나가겠다. 나중에는 그걸 선택을 했죠. 맨처음에 다 나갔어요. 광진교회는 연 4회가량 부흥회를 열었는데 주강사는 민경설 목사였습니다. 외부 강사를 부른 적이 없고 민 목사가 사례비 등 강사 대접을 따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하든지 뭐 행사가 있어도 외부 강사를 부르지 않아요. 본인이 다 하시면서 강사들을 다 챙겨서. 부흥회 때도 여신은 호텔에서 주무시고 호텔에 들어가시는 우리는 그 와이사슨 그런 거 다 준비해서 꽃다발까지 다 준비해서 그때밤에 다 해놔야 되고 할례예요. 지금은 상징권이 좀 있는데. 부흥회 같은 경우는 첫날 복지관 식구들 다 예배 끝나고 나면 문 앞에 와갖고 인사해요. 우리 부목사들처럼 목사님 하고 갈 때까지 인사를. 민 목사는 매주 교역자 회의 시간에 교구별로 출석률을 점검했습니다. 지난주가 줄었거나 코로나 때문에 줄었거나 이러면 뭐라고 하는 거죠. 이유를 말하죠. 본인 기분 나쁘면 뭐 받아들이지 않고 뭐 코로나 갖고 변명한다 식으로 이제 막 뭐라고 하시니까 거짓 보고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혼자 있어요. 하루에 뭐 10달씩 팀방을 하라고 하거든요. 직접 가서 10달씩 팀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쁘면 못하기도 하죠. 그거 거짓말해야죠. 주일 몇 명 출석했는지 그거 거짓말해야죠. 민경성 목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거짓말하면 다 통해요. 그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냥 폭언 들으러 가는 시간이 회의 시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게 아니라 영업하는 거예요. 교구에서 몇 명 전도가 됐다. 인원수로 먹히다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인원수 뻥튀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보고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민경설 목사는 3월 18일 구역장 세미나에 앞서 자신의 교회 사유화 의혹과 부교역자 사직서 강요권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법을 어기고서는 못 살아갔다. 아무것도 사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리한 게 딱 두 번 있어요. 미세엔조이라는 건 신천지보다 더 교회를 위하는 단체. 우리 교회가 큰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한 짓을 저걸 하고 있냐. 그런 걸 보면 즉각 치워버리고 다른 보낸 사람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세요. 미세엔조이 같은 완전 이단. 적그리스도. 좀 부흥하고 이름난 사람 완전히 못되게 만들려고. 부정적이고 뭐 없는 걸 막 지어내고 그냥 막 뒤져봐 씌우고 지금 뭐 뉴스 엔조이처럼 완전히 이 새끼들 그냥 그러는 어떤 마귀 말 같은 거 쳐다보지도 말고 찍어보지도 말고 할렐루야. 뉴스 엔조이는 3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 민경설 목사를 만났습니다. 틀린 얘기야 전부 다. 그거 아니고 제가 은퇴할 때라 한 번하고 두 번 그렇게 한 건데 그런 적이 없고 그분들이 한 분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기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으나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차를 타고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민경설 목사는 뉴스엔조이 기사가 99.9%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교회 분쟁을 부추겼다며 뉴스엔조이와 전 광진교회 부목사 두 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가 보여준 모습은 교회가 마치 그의 사기업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게 합니다. 교회에 충성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고 그의 소모품, 부품처럼 여겨졌다고 증언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광진교회 사건은 제왕적 담임 목사제가 왜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내에서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제왕적 담임목사 제도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자신이 개척했다고 또는 자신이 성장시켰다고 교회가 자신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